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남성들의 대표적인 성기능장애, 발기부전. 꾸준히 늘고 있는 환자 수만큼이나 그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성에 대해 조금은 자유롭고 당당해지면서 발기부전으로 비뇨기과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기부전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로 저명하신 분이죠.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시고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좀 받아봤는데요.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술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팽창형 임플란트는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수술에 속해서 주로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국소 마취로 수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국소 마취를 통한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내용을 해외 학회에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국소 마취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수술이 어려우면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가 더 좋지는 않나요? 네, 수술 전에 마취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사실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이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들었는데요.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가 아니고 국소 마취를 수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부터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7살 때 그때 이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어야 됐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자. 근데 뭐 7살짜리 어린애니까 대체로는 전신 마취라고 수술을 하거든요. 아기니까 협조가 잘 안 되잖아요. 막 움직이게 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오른쪽 무릎에 세척을 해야 되는 수술이었는데 그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그 제 사랑스러운 저희 어머니께서 과장님을 찾아가셔서 아, 우리 애 제발 안 그래도 머리가 나쁜데. 아, 7살? 전신 마취 안 해주시면 안 되냐. 얘는 공부하면 먹고 살 게 없는 애다. 그 머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과연 성적과 관련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셔서 과장님께서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시도를 해보겠다. 안 되면 그때 전신 마취 할게. 네. 되게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뭐 그 병원에 가게 된 것도 그 선생님 때문에. 사실 대구 지역에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인데요. 네.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지 접합을 하셨던 정형외과 교수님이셨어요. 친척분 아는 분이셔가지고 갔었던데. 그래서 이제 수술방에 이제 제가 7살짜리 꼬맹이가 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색다른 환경에 뭐 삐삐삐 소리 나지 막 그러는데 그 교수님께서 딱 제 얼굴 앞으로 와서 계속 이렇게 같이 저를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겁내지 말라고. 되게 인자하신 분이셨거든요. 겁내지 마.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이 다 해줄게 하시면서 가셔서 수술을 이제 국소 마취로만 해주셨어요. 따끔하지? 아파요. 막 따끔만 하고 말 거야. 따끔만 하고 말 거야. 자, 다 됐어. 다 됐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국소 마취만 하고 수술이 끝났어요. 7살짜리 꼬맹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국소 마취를 끝내신 거는 정말 그분이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린애를 그쵸, 달래서 안심시켜서 또 국소 마취를 잘 하셨으니까 안 아팠던 거겠죠. 덜 아팠던 거겠죠. 어디가 아플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주셨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말 그대로 대학 가야 됐었고. 머리를 지켜주신 거네요, 어머님이 진짜.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까맣게 잊고 있다가 비뇨기과 수련 마치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미국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미국 가보니까 문화가 좀 달라요. 미국 환자들은 수술할 때, 수술 끝날 때 모두 다 통증이 0점이길 원합니다. 하나도 안 아프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의사들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고. 제가 봤던 모든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전부 다 전신 마취라는 거예요. 모든 환자들 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그랬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다닌 병원들이 거의 20군데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 미국 의사들 중에도 저만큼 많이 다녀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열애 없어요. 단 한 곳도 열애 없이
전신마취예요. 전신마취는 의사 입장에서는 편해요. 환자가 수술 과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내가 끙끙대는지 어쩌는지 맞아요. 몰라요. 편해요. 모르면 편하죠. 환자도 편하고 나도 편한 거죠. 근데 수술 받는 환자들 이제 히스토리를 저는 보잖아요. 보면은 다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죠. 당연히. 네. 다들 60, 70, 80대 환자분들이시고 50대 이상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대부분들 지병이 있어요. 아. 발기부전이 오는 원인도 그러니까 네. 뭐 당뇨가 있건 고혈압이 있건 그리고 보통은 심장에 문제가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에 관 동맥에다 뭐 스텐트 시술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전신마취가 부담스러운 분들인 거예요. 그래도 뭐 전신마취 자체를 워낙 잘 하기도 하고 뭐 안전하다 얘기하면서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람직하냐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전신마취가 위험도가 낮다는 거지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수술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당장에 뭐 위암이 생겼다, 전립선암이 생겼다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니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신마취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도를 위해서 환자한테 이런 위험을, 위험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해야 되고 제가 그게 마음이 꺼리꼈어요. 그때 기억났던 게 국소마취입니다. 내가 국소마취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국소마취는 환자의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전신마취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수술을 시작할 때는 국소마취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환자에게 위험도를 줄이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의학의 기본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센서는 뭐 다 나와 있지만 의학의 제일 처음 프리멈 나와 있는 그 얘기가 프리멈 논 노세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환자에게 제일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랍니다. 내가 하는 시술로 환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하지 말아 봐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봐봐.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의사들이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환자 몸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들을 오랜 세월 동안 했었거든요. 네. 서양의학의 근간이 됐던 18세기, 19세기 이때는 환자한테 수은 증기 쐬고 플레보톰이라고 뭐 여기 잘라가지고 피 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행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국소마취를 팽창 임플란트 환자에게 한다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한 그 기본 정신에서 이 국소마취를 시작하신 거다. 최소한의 해를 가하는 거겠죠. 최소한의. 근데 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통증 때문입니다. 아, 통증? 전신마취 통증 안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의사들이 아파봐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수술을 총 한 4번, 5번 정도 받았습니다. 오른쪽 무릎 때문에 결국에 받았는데 전 그래서 이제 정말 아팠어요. 뼈를 관련된 수술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하반신 마취랑 전신 마취, 그럼 국소 마취 다 받아봤잖아요. 네. 전신 마취, 하반신 마취는 그 부분에 대한 마취가 아닙니다. 깨고 나면 엄청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봤던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많은 양을 처방을 받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나서? 마취가 풀리고 나면 무지하게 아프니까요. 무통주사니 뭐니 달아도 별로 잘 안 돼요. 왜?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효과가 좀 적어요. 그래서 국소마취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하는 국소마취는 약들을 뭐 안전한 약들이긴 하지만 칵테일로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마취 효과는 대략 4시간에서 8시간 갑니다. 그러나 진통 효과가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갑니다. 2, 3일 정도 갑니다. 수술하고 아픈 거는 상처를 내놨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상처가 냈고 상처가 덜 아물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급성기 때 몸이 아물 시간을 우리가 진통 효과를 벌어주면 환자들이 그만큼 통증이 덜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환자들은 뭐 100%는 아닙니다만 96%의 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 처방 없이도 수술 끝나고 그냥 일반적인 진통제 처방으로 잘 통증이 조절이 됩니다. 좋으려고 받는 수술인데 사실 거기가 신경이 많아서 민감하거든요. 네, 많이 아파하시잖아요. 아파하세요. 근데 막 너무 아파하면은 그것도 좀 억울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어쨌든 환자 만족도를 위한 수술이고 그런 면들 좀 신경 쓰고 싶어서 국소 마취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 통증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국소 마취를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정말 환자 입장에서 환자를 배려해서 나온 그런 치료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국소 마취를 선택하신 마지막 이유는 뭘까요?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우리나라만 그럴까 싶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죠.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치료자인 저희 의사,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관계 때문입니다. 신뢰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신뢰는 수술이 됐던 치료가 됐던 그 제가 하고 있는 진료 행위에 환자의 몸에 전달된 그 진료 행위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하고 저하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기사로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기구상이나 이런 의료진이 아닌 섀도우 닥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 참 수술 대리 수술이나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싫었거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셔서 물어보세요. 원장님 이 병원에 원장님 혼자 있어요? 그 질문 되게 무서운 다른 질문이거든요. 분이 하실까 봐. 다른 의사 너가 나와서 나 수술한다 해놓고 딴 놈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원장님이 직접 수술하시는 거 맞아요. 정말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게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저희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속상한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의사들이 수술하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병원 오기실 꺼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수술할 수가 없는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 수술하면 어떻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거든요. 제가 국소마취라는 세 번째 이유는 사실은 투명성입니다. 환자분은 수술방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과를 아세요. 국소마취니까 깨어 계신 거죠, 정신은. 다 깨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물어보실 수도 있고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누가 들어왔냐 다 알 수 있고 목소리도 저희 병원에서 봤던 모든 의료진들만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계시고 있으면은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황도 알 수 있고 사실 그거에 더해서 저는 수술방에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의 전 과정이 사실 CCTV에 녹화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환자분이 원하시면 그 영상 자료를 드리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나 결백하다. 나 이만큼 잘할까. 나 이거 다 보여줄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수술할 때 그 환자분 한 명이거든요. 그 환자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원하고 그리고 그 환자분이 저희 진료를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투명성.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그런 국소 마취야 뭐야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그러한 오해나 불신 때문에 치료에 받지 못하시게 되는 상황이 제가 제일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통증이 좀 더 잘 케어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와 의사의 신뢰감 이런 문제로 이제 국소 마취를 선택해서 수술을 하고 계시다. 그렇군요. 네. 발기부전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환자들의 고민이 아주 깊었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알고 또 환자의 입장에서 수술의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원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지병이 있는데 수술이 될까? 앉아서 고민만으로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한 번에 치유될 수 있으니까요. 자,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